우리 서국에 흐르는 날과 달들은 인민을 위한 졸세비인의 요라 같은 사랑, 무한한 헌신으로 순화지고 있습니다. 인민대중 제1주의를 자기의 본성으로 신성한 종치리님으로 하고 있는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것은 조건의 유리함과 불리함에 관계없이 반드시 골머지고 실행해야 할 최고급 업무이며, 또한 가장 용이로운 혁명사업으로 된다고 하시며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의 건강 증진과 무병 장수를 위해 훌륭한 보건 시설들을 일도 세워주시고 몸소 병원들을 찾고 또 찾으시며 뜨거운 사랑을 거듭 돌려주셨습니다. 9년 전 3월 21일, 이날도 평범하게 시작된 하루였지만 인민을 위한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헌신의 자욱으로 하여 누구나 잊지 못할 가슴 뜨거운 날로 천만의 심장마다에 뚜렷이 아로새겨졌습니다. 2014년 3월 21일 우리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너무도 뜻밖의 우리 병원에 찾아왔을 때 의사 간호들은 물론이고 병원에 찾아온 사람들 모두가 저조마다 정말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 달려가 안기며 옥천권 만세를 불렀고 삽세 어원병원에는 격정의 파도가 정말 세차게 굽이쳤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우리 인민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고 나서 우리 일꾼들에게 병원의 우려 봉사 실태와 관리 운영 종용에 대하여 알아보러 나왔다고 정을 담아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에 환자들이 몇 명이나 찾아오는가? 당에서 마련해준 의료 설비들의 실태는 어떠한가? 또 의료품 제대로 보장되는가에 대해서까지 정말 하나하나 세심히 물어주셨습니다. 그러시고 나서 경의하는 정초동께서는 우리 의사들과 간호원들에게 환자들을 잘 치료해 주라고 거듭 정담아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병원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것을 보니 의료봉사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알린다고, 류경치과병원은 당에서 인민들에게 마련해준 병원인 것만큼 선전용 광고용 병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절절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류경치과병원을 참관이나 시키는 병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치료해주는 병원,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고 우리나라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병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제일로 귀중히 여기시며 나라가 어려운 속에서도 현대적인 의료 봉사 기지들을 일도 세우시려 크나큰 힘을과 노고를 바쳐가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뜻깊은 그날 종합적인 치료 예방 기지로 훌륭히 일떠선 옥류 아동 병원에도 뜨거운 사랑의 자욱을 새기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류경치과병원에 이어 우리 옥류아동병원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어린이들 속에서 제일 많이 생기는 병이 무엇인가? 아동병원이 개원하여 지금까지 운영하는 과정에 고장난 설비들이 있지 않는가를 알아보시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우리는 조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잘 돌봐줘야 한다고, 어린이들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앓는 어린이들을 잘 치료해줘 부들 모두를 나라의 훌륭한 기득감들로 키워줘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그날에 하신 가르치심은 우리 병원이 명실공히 어린이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병원, 우리 당의 보건 정책이 인민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것을 실천적으로 증명하는 병원으로 대해야 한다는 숭고한 뜻이 담겨져 있는 귀중한 가르치심이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그날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우리 병원에서는 의료 일꾼들이 기술 실무적 좌절을 한 계단 더 끌어올리고 치료 사업에서 친부모의 심정으로 정성을 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병원에서는 당정연의 제8기 제6차 전형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지난 시기에는 치료가 불가능하던 여러 가지 난치성 질병들을 치료하기 위한 새 기술, 새 진단 치료 방법 연구에 머를 박고 의료봉사의 질을 한 계단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지금 각지의 보건 일꾼들은
우리 당의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의 숭고한 뜻을 가슴에 새기고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우월성이 인민들의 생활에 더 잘 가닿게 하기 위해서 보건전사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 나갈 여지에 넘쳐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께서 배움의 천리길을 걸으신 백돌을 맞으며 포평에서 출발한 전국 학생 소년들의 배움의 천리길 답사인 군대가 19일 강계에 도착했습니다. 행군 첫날부터 혁명 가요들을 씩씩하게 부르며 용기 백배에서 월탄을 거쳐 오가산령을 넘고 화평, 흑수, 장강을 지나 강계시에 들어선 답사인군 대원들을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따뜻이 맞이했습니다. 경련 아버지 김종무 씨께서 우리의 도착 소식을 기다리고 계신다고 생각하니 힘들었던 일도 많았지만 웃으며 강계까지 행군이 왔습니다. 행군을 이어갈수록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께서 걸으신 배움의 천리길이 있어 우리의 행복도 있다는 것을 더욱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혁명하는 학생들은 만경계 아들 딸들의 영감하고 옥생기상으로 대화의 맨 앞장에서 행군대 깃발을 펴편히 날리며 여기까지 행군해왔습니다. 우리들은 백대의 녹화 기상을 심장 깊이 세도간 선현혁명가들로 옥생에 준비해 나갔습니다. 답사인군 대원들은 강계시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과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대원수님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 전국 학생 소년들의 배움의 천리길 답사인군대의 강계 도착 전범원을 올리는 모임이 20일 강계 우편국 혁명사적지에서 진행됐습니다. 자강도당위원회 비서 김장원 동지, 총연동맹 일꾼들, 답사인군 대원들이 모임에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는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 올리는 전범문이 랑독됐습니다. 전범문에서 답사인군 대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께서 배움의 천리길에 오르시었던 뜻깊은 날에 포평을 출발하여 높고 험한 용도를 넘어 강계에 무사히 도착했음을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 보고드렸습니다. 모임이 끝난 다음 답사인군 대원들은 강계 우편국 혁명사적지, 강계 객주집 혁명사적지를 돌아보았으며 학생소년 예술선전대 활동을 비롯한 다채로운 정치문화 사업들을 진행했습니다. 12살 어리신 나이에 흠산준영을 넘고 넘으시며 걸으신 그 천리길은 김일성 대원수님께서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고 우리나라를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한 역사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답사행군길을 걸으면서 하나를 배워도 조선을 위하여 배워야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답사행군 기간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의 용광스러운 청소년 시절을 따라 배워 적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애국소년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해 가겠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께서 지니신 혁명의 높은 뜻과 적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 강렬한 의지를 조국 따라 배워 배움의 천리길에 새겨진 조선의 첫 걸음을 영원히 이어나가겠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 전원회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자. 온 나라가 떨쳐나 농업 생산에서 근본적 변혁을 일으키자. 우리 역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회로 농업 근로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다양한 현장 정치 사업이 각급 농근맹 조직들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전세대 애국농민들이 지녔던 수령결사옹의 정신, 애국주의 중심을 반영한 이런 다양한 정치사업 자료들을 배포하는 것과 함께 각급 농민 일꾼들과 초급 선전 일꾼들이 포전 현장들에 나가 단위 실종에 맞게 정치사업과 경제선동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겨울날 밀포기들이 대체로 영향이 약하다 보니까 추수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어난 이 시기 밀포기들의 역량을 최대로 높여줘야 밀수확고를 결정적으로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농장 쪽으로 작업밤마다 탄산화 영양액을 생산할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갖춰놓고
억퇴로 탄산화 용량 강화제와 촉구 시비하기 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 이 용량액을 도입해보니까 이걸 쳤을 때하고 안 쳤을 때 수확고가 한 1.3배 차이 났습니다. 현재 7일 간격으로 이 용량액을 뿌려주고 있는데 가을 미리 대사리와 아지치기가 촉진되면서 밀 용량이 좋아지는 게 눈에 띄게 알리고 있습니다. 파송지구 2단계 1만 세대 건설에 참가한 건설자들도 많은 고름을 마련해서 농업 부문에 보내주었습니다. 군민을 지심으로 사회주의 대건설도 농사도 다 같이 밀고 나가자. 이것이 우리 군인들이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맞춤 대상 건설을 중단 없이 내미는 속에서도 이렇게 농촌을 지원하는 사업에 적극 떨쳐나섰습니다. 농업 근로자들과 함께 나라의 쌀떡을 챙겼다는 그런 자각을 안고 오늘 많은 걸음을 싣고 농촌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단위들에서 자연 에너지를 적극 이용하기 위한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속에 평양시안의 많은 단위들에서 에너지 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 이용하면서 전력 수요를 자체로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번에 우리 구역 자체이므로 새로 건설한 개통병력용 태양빛 발전소입니다. 그래서 이 개통병력용 발전소에는 구역 종합식당, 식료품 종합상점, 평양 안경상점을 비롯해서 구역 안에 62여 개 단위가 가입해서 국가전력계통에 전력을 넣어주고 필요한 전력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자체의 실정과 자연지리적 조건에 맞게 태양전지판을 이용해서 필요한 전력을 자체로 생산 보장하고 있는 단위들이 구역적으로 200여 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이 태양빛 발전소를 건설한 경험을 적극 살려서 모든 단위들이 태양빛 발전소에 가입해서 더 많은 전력을 실리적으로 효과있게 생산 이용하도록 합니다. 태양빛을 이용해서 얻은 전력을 경영활동에 적극 이용해서 실리를 얻고 있는 대송산 생물공장입니다. 현재 우리 공장에서 이용하고 있는 태양빛 전지판이 150여 개 정도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전기량이 시간당 수십 킬로와트나 되는데 우리는 한 주일에 두 번 정도 정상적인 정비를 진행하면서 설비관리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추가했던 독립형 태양빛 발전 체계를 개통병렬형으로 전환시켜서 공장에서 필요한 전기의 많은 몫을 이 발전 체계에 우구하고 있으며 남은 전기를 국가전력망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발전 체계의 발전 효율을 더욱 높이고 설비의 보강 사업을 더 잘해서 나라의 전력 생산을 누리는데 더 잘 이바지하려고 합니다. 그 어느 단위에서나 마음만 먹고 달라붙으면 큰 결실을 볼 수 있는 자연 에너지를 적극 개발 이용할 때 자기 단위의 이익은 물론이고 나라에도 보탬을 줄 수 있을 것이며 우리의 생활은 보다 윤택해지게 될 것입니다. 세계적인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상황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들에 동시 감염된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중국 질병예방통지센터가 밝힌 데 의하면 감염자는 지난해 12월 말 입마덕기와 기침 등 감염 증상들이 나타나 PCR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그 후 고열이 나면서 병세가 악화되자 다시 검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여러 차례의 검사 결과 감염자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아형들인 BA.5.2.48과 BF.7.14에 동시에 감염된 것으로 확진됐다고 합니다. 이 나라 언론은 두 개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들에 동시 감염된 사례가 보고된 것이 자국에서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감염자가 발생한 지역에서 우세종으로 유행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BA.5.2.48로서 지역 감염자의 90%를 차지하며 BF.7.14의 감염률은 3.8%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각이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들이 한 지역에서 동시에 확산될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미크론 아형들의 동시 감염 및 재조합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고 해당한 대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워싱턴주에서 얼마 전 열차 전복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열차에는 2만여 리터의 디젤유가 실려 있었다고 합니다. 차량이 전복되면서 많은 양의 디젤유가 주변에 쏟아지어 환경이 심히 오염됐다고 합니다. 케냐에서 야생동물들의 서식지가 계속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최근 몇 해 동안 지속된 가물과 산림 개간으로 야생동물들의 서식지 감소 현상이 더욱 우심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산림 개간으로 주민지구와 야생동물들의 서식지가 가까워지면서 집짐승들이 계속 피해를 입고 있어 주민들이 야생동물들을 사냥하는 예가 빈번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전문가들은 야생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